자, 아마 1학년 분은 한 명, 2학년 분은 3명이죠. 3명이 출전했고 또 3학년 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3명이 출전했기 때문에 네. 아마 1, 2, 3학년이 한꺼번에 경기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앞서 받은 일정표에는 이제 각자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전달을 받았었는데 앞서 이수혜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수들의 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한 번에 다 같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출발했는데요. 자, 개남중학교 선수들이 가장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달리다 보니까 3학년 선수들이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년별로 좀 차이가 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성장기 청소년들은 1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이제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800m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세퍼레이 코스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 오픈 코스로 달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800m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바퀴를 두 번 도는 두 바퀴 도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자, 이렇게 우레탄 트랙이 마련된 정식 코스는 처음 달려보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현재 선두로 빠르게 치고 나오는 정은수 선수와 이주연 선수가 현재 개남중에 3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25번 정은수, 26번 이주연 선수 둘 다 개남중학교 3학년인데요. 자, 아무래도 3학년 형들이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800m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준혁 선수, 개남중의 김준혁 선수 또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뒷길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준혁 선수도 개남중학교 학생인데요. 자, 저렇게 개남중학교가 육상 선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육상을 하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개남중학교 학생들이 금은동 메달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첫 번째 바퀴를 모두 마무리 지었었던 선수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바퀴를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조금씩 격차가 개남중 선수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수인지는 우리가 코너를 돌아와 보면 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천종합운동장에 또 이 축구 관람석이 있기 때문에 참 공교롭게도 이 장면, 이 3구간에서의 장면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5번 정은수 선수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3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성장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실력에서도 앞서고 있네요. 정은수, 이주현 그리고 그 뒤쪽에는 여전히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고요. 정은수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뒤를 이어서 이주현 그리고 이렇게 개남중이 나란히 1, 2,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은수 선수가 2분 17초 정도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자, 중학부 기록 중에서 아주 뛰어난 기록은 아닙니다만 네. 자, 2분 17초면 우리 정은수 선수도 육상에 정식으로 입문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록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트랙 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남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800m 종목이 참 어려운고 또 힘든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400m 트랙을 두 바퀴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처음 달려보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힘겨운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힘차게 레이스를 펼쳐줬던 최한웅 선수까지 모두 이곳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첫 번째 결승 무대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